안녕하세요. 오장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말띠분들의 2023년도 운세를 네. 또 나이대별로 알아볼 거예요. 네네. 첫 번째 일단은 이제 34살이 되시는 말띠분들이에요. 네. 저 푸른 초원우에, 말 그대로 말띠죠. 정말 30대 막 뛰어다녀야 되죠. 근데 인생에서 활기를 친다고요. 활기를 칠 나이고, 인생에서 정점이죠. 결혼도 해야 되고, 결혼도 했다 하고, 그러면 이제 자녀도 이뤄야 되는 시기고,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와, 정말 좋아요. 2023년도. 뭔가 계획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계획대로 이루어가는, 모든 게좀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럭키가이. 내가, 뭐, 마음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뭔가 얻어 걸린다라는 거 있잖아요. 나는 결혼을 원하지도 않았는데 뭔가 결혼이 되어 있고 주위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떠밀려서 그러 보니 또 어느 날 아기 아빠가 되어 있고 아기 아빠가 아니 원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너무나 세상이 즐겁고 좋은 만큼 원하는 대로 즐겁게 되어가는 형국인데 그러지 않는 사람은 그게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뭐 결혼이 아니고 또 다른 방향으로 자기가 직장에서 승부수를 던지는 사람은 원하는 대로 갈 거고요. 그러니까 말띠들이 올해 이제 2023년도 해운년에 만나서 34살에 우리 말띠분들이, 럭키가이드. 원하든 원치 않아든 뭔가 내가 원하는 승부수를 던질 만큼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이야기가 들었으니까 원하는 방향대로 머리를 한번 잘 짜보고 운기 잘 받아서 잘 해봐라라는 얘기가 들었었고요. 46세 우리 말띠분들. 맞습니다. 돈 세다가 잠드소서. 내년을 기약해봐라 하면 김 빠지겠지. 47살에는 대운이 든다라고 하고 뭐또 성수운이 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각각마다 다 틀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띠분들의 46대는 우리 분들 운기가 대운이 들었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금전적으로는 3, 4월에 대박 운기가 있어요. 3, 4월에 사업의 운기에서 좀 안정적으로 가면서 금전적으로 대박 운기가 들고 귀인이 들어서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이드 메뉴 하나 개발 잘하면 대박 터지듯이 금전적으로 대박이 나는 부분에서 3, 4월에 뭔가 포인트 그러니까 터지니까 3, 4월에 뭔가 머리를 잘 굴려봐라. 뭔가 팩트가 터져도 3, 4월에 뭔가 터질 거니까, 우리 46대는 분들. 돈 세다 잠드소서 하는 거는 이분들한테 하는 얘기. 또한, 이분들 또한 그러다가도 7, 8월에 조금 안 좋은 운기는 있으니까. 그때만 좀잘 넘겨라. 그거는 사고수거든. 그 부분 또한 조심을 해야 되지. 돈이 들어왔으면 돈이 분명히 나간단 말이야. 근데 7, 8월인데 7월 달에 사고수가 조금 보이는 거지. 내 건강. 그러니까 교통사고수로 보이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운기가 전체적인 흐름에서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조심을 해라. 라는 얘기가 들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58세가 되시는 58세. 아유, 늦가기 사랑이 제일 무섭다. 나도 사랑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하신다면은, 이루어진다. 떠나간 사랑이 들어오나, 재회도 되고, 아니 뭐 돌싱들 사랑도 마찬가지고, 그 상처했던 사람들이 이제 인연을 잡아가는 부분도 뜨겁다. 많이 뜨겁다. 여기에 자막 처리로 활활 용광로를 좀 해줘라. 오, 20대만큼 이상도 뜨겁다. 58세. 늦가기 사랑이, 얼굴에 활기가 돌 만큼 제2의 인생처럼 재미나게 들어오는 2023년도거든요. 활기차게 사시길 바랍니다. 말티분들 2023년도에 다들 모두 흥하실 수 있게 네. 또 오장훈 선생님이 또한 말씀 해주세요. 흥하다 잠들소서 뭐 이렇게 돈 세다 잠들소서 사랑하다 잠들소서 뭐 2023년도에는 다들 좋다가 잠들소서 누리다가 잠들소서 뭐 이게 무슨 내가 교주도 아니고 나는 오장군인데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2023년도 그만큼 힘들었을 거예요. 세상 재미도 없고 직장과 회사 뭔가
나 혼자 외톨이였었다면 또 다른 인연이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직장에서의 외톨이고 나 혼자였었다면 인연이 들어왔고 가족을 잃어가는 부분이고 말티드 분들 2023년도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행복하소서. 이상은 오장군이었습니다.